안녕하십니까. 부곽재 TV의 훈장 임동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장까지 배웠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걸 보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 이 훈장에 대해서 이제 훈장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055 8.1편 제 15번째 장입니다. 자입 태묘하야 매사 문 한대 호괄 숙위 추인지자가 지레호와 입 태묘하여 매사 문이로다. 자 문지하고 왈 시례야라. 子入太庙，美事问。或曰：孰谓邹人之子知礼乎？入太庙，美事问。 子闻之曰， 是礼也。 문장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뭐 눈에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상황을 설정해 보시면 공자가 이제 태묘에 들어갔습니다. 자,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서 하는 일마다 단계마다 하는 일마다 다 물어서 했어요. 단번은 어떻게 하죠? 단번은 이 술은 술잔을 어디에 놓죠? 향은 피운 다음에 어떻게 하죠? 불은 끝나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계속 이제 다음 단계 단계별로 태묘에서의 행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혹이 어떤 사람이 비꼬 왔어요. 숙 누구 숙자? 숙위 누가 말했던 거? 중국은 목적 저 타동사 다음에 뒤에 목적어 목적구 목적절이 다 들어가니까요. 자 보세요. 추인지자가 지례호와 이 누가 말했어? 추읍당 아들이 예의를 안다고 그러더니 입 태묘해서 태묘에 들어가서는 하는 일마다 다 물어서 하대 뭐 비꼰 거죠 그죠? 그 꼬았더니 공자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비꼽지다 그랬더니 와 공자께서 시례여라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예의야 뭐 예라는 게 별건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입 태묘 대자인데 태라고 있죠 그죠? 요거는 옛날 좌전 삼경 서경 또 주역 이런 데는 다 태자를 대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전부 태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태묘다. 태묘는 누군가면 대개가 이제 그 나라 개국 군주를 모시는 사당을 태묘라고 합니다. 우리도 종묘 있죠. 종묘 종묘 있는데 좌소우목 저는 말씀드렸을 겁니다. 좌소우목 종묘에 가면 이렇게 위패를 모셔놓는 이 큰 저게 그럼 제일 가운데 그 가운데는 태조 그 나라 개국 군주의 위패를 딱 모십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조선 같으면 이성계 저게 있겠죠, 그렇죠? 이성계 딱 모시고 그다음에 좌소 왼쪽 그 왼쪽을 여러분들 보는 사람 왼쪽이 아닙니다. 서 있는 사람 왼쪽이 아니고 그래서 거꾸로 서야 되겠죠. 그러면 그 위패가 모셔 있는 그 자리에서의 왼쪽. 그 자리 왼쪽에는 짝수. 그러면 1대가 호수니까 2대가 돼 있죠. 2대. 짝수는 거기. 그다음에 오른쪽엔 우목 오른쪽에는 짝수. 그러면 홀 여기 저쪽에 있고 그다음에 우목 우짝 좌짝이나 왼쪽에는 짝수, 오른쪽에는 홀수. 2대는 짝수로 가고 그다음 3대가 홀수, 4대가 짝수, 5대가 홀수 이렇게 요거를 소목제도라고 합니다. 소목제다. 소. 목. 여기는 시조. 시조의 입회. 여기는 소 뭐예요? 짝. 그죠? 목 홀. 홀수대인 위패를 계속 모셔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종묘가 되겠죠. 종묘. 그리고 태자가 모신 사당을 이제 태묘라는데, 여기 이제 노나라니까 누굴 모셨겠어요? 주공을 모셨던 겁니다. 주공. 단. 저기, 가운데를 태조 위패라고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이 짝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오른쪽이 짝이고 본 사람하고 반대가 되겠죠. 네, 우리가 이게 위패를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이 짝이고 왼쪽이 홀. 계속 홀짝홀짝이니까 오른쪽은 계속 짝수대로 나가는 거고 왼쪽은 아니 왼쪽은 계속 짝수대로 나가는 거고 반대쪽은 계속 홀수로 나가고 그렇게 위패를 모시는 것을 위패를 모시는 순서죠. 예, 소목제도랍니다. 소목제도.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맨 처음에 이 문공 13년에 주공을 이제 모신 것을 태묘라고 했고 노공은 대대로 그래서 노공 이하를 모신 것은 이제 세공이라고 해서 따로 옮겼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매사 근데 이 구절은 매사 문의로다라는 이 구절은 향당편 249장에도 독립적으로 나왔어요. 한 구절만 딱. 그런데 저건 여기서 다 묶어서 시켜요. 자, 그다음에 그 태묘라 합니다. 태묘에 들어가서 이제 행사를 이제 주관하시겠죠. 공자가 예, 뭐 만날 예가 어떻고 예가 어떻고 그럼 당신이 예를 많이 하는 게 당신이 하면 이걸 주관해봐 해봐 그랬겠죠. 유사가 되었겠죠. 근데 매사를 이제 물어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숙 누구 숙자 위 일컫는가 그 추인 추라고 했습니다. 추. 요 숫자와 같습니다. 지명입니다. 바로 공자 아버지 숙량흘이 이 추읍의 대부였어요. 거기서 공자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추인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추인지자 누굴 가르치죠? 공자겠죠, 뭐. 그럼 공자가 지례호와 예를 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태묘에 들어가서 매사를 물어서 하던데, 그러니까 공자가 바로 그게 예야. 예라는 것이 무슨 뭐 딱 정해져서 거기서 하나라도 저거 하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하나라도 무슨 잘못되면 뭐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모르는 건 물어서 하고 그 순서에 맞춰서 다만 경건하게, 신실하게, 그 다음에 공경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지. 무슨 형식에 무슨 절대적인 형식이 있고 그런 거 아니란다.